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 태어나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좀 제가 뜨거워져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됐는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집하고 교회까지가 거리가 꽤 멀었어요. 변전소를 지나고 막 어두운 데로 한참 가야 그래야 교회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버스에도 올라타도 이제 버스에서 이제 던져주를 나눠주면서 버스에서도 전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교생 앞에 세워주시면 내가 전교생 앞에서 꼭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그 소원은 못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생 앞에 설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전교생 앞에 서서 제가 뭐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교실 교실마다 다 다니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모여서 있을 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만 모이면은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섰을 때, 또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복음 전도의 이 기회를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는 우선 변명이란 이 부분은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변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보통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명은 옛날에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였는데 오늘날은 이 단어를 쓰면은 그런 어감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아니고 변증이란 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밝히 증거한다, 혹은 간증한다, 혹은 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전한다, 또 진술한다 이런 표현이 좀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 당신이라면은 아그립바 왕입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것은 아주 복된 일로 여깁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할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기회가 내게 오게 돼서 정말 나는 이걸 큰 축복으로 여기며 내가 주님을 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큰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는 못해요. 그러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우리가 피하거나 거절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뭐 강사로 그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설교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선동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은 죽여 없애야 된다고.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재판을 해서라도 저런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흥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란 말이죠. 또이 아그립바 왕이나 또 베스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이걸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복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와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각설이 전도왕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저 이병래 장로님은 여기서 멀지 않은 수원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원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신데 법무사 일을 하면서 아무튼 틈틈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천 명 이상을 교회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 참 보통 그 전도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각설이 전도왕이냐?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각설이 타령 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각설이 복장을 하고선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몰리잖아요. 예. 그럴 때에 한 푼 줍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게 바로 이제 각설이 타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분이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무튼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베풀고 난 다음에 마음 문을 열면은 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각설이 전도왕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저게 저 사람 별명이 됐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저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 각설이 전도왕 그게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법무사를 하면서 뭐 원래부터 이렇게 전도를 잘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1984년 전까지는 완전히 전도의 문외한이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100명이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100명을 전도해서 이번 전도 집회 때 데려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야 정말 하늘이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100명을 데려올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요 무려 70일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언제 전도를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가가지고요 전도에 관련된 책이란 책들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전부 그것을 읽고 독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아 이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는 뭐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작은 거라도 상대방이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뭐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고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니까 아 그게 그렇게 열매가 좋고 좋은 결과가 오더라 하는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길에 가다가도요 어느 집이 이사를 하면 그냥 안 가고 그 이삿짐 나르는 그 거기 가가지고 계속 짐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왔냐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왔냐 저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사랑이요 교회에 다니 예 교회 다니 어느 교회 그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이삿짐 날라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같이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고치러 누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또 이거 좀 드시라고 하면서
그런 기회에 또 그 사람의 차도 대접하고 또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수지침 같은 거를 배우고 지압을 배우는데 그걸 왜 배웠느냐? 무슨 뭐 자신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또 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배웠대.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수지침 같은 거는 손에다가 이렇게 또 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이게 대화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죠? 또 지압을 하면서 어우 시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그게 대화의 통로가 돼서 어쨌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신세를 지면은 대화가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세를 지면은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게 신세를 지면 대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걸 찾으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전도해서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요. 지금도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물론 어렵습니다. 또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찾는 자에게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전도할 수 있는 대상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면서 또 이걸 복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이 전도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전도의 기회를 얻으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미쳤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바울이 역시 그랬어요.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과 군중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옆에 또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에 빛을 전하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베스도가 대뜸 여기서 끊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응?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 공부가 너를 돌게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을 전도하면은 너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 각하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는 아니고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또 하고 듣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일에 미친 사람도 있고 공부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다 그러면은 고상한 말로 하면 매니아라 그러고요. 안 좋은 말로 하면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저 아주 유명한 가수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서태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서태지 가수 90년대 말에 활동을 중단했다가 2000년도에 컴백한다. 다시 이제 가수로 복귀를 하면서 그때에 내놓은 곡이 뭐냐? 다시 이렇게 컴백하면서 내놓은 곡이 바로 울트라맨이라는 겁니다. 울트라맨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울트라매니아라는 것에 이제 그걸 줄여서 울트라맨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미쳤다고 그래. 모두 그래 다들 그래. 다들 그래 맞아. 그래 난 더 미치고 싶어. 울트라맨 어렸을 적 내 꿈엔 울트라맨. 그러면서 여긴 진정 나란지 울트라맨 이제부턴 진정 난 울트라맨 슈퍼 울트라맨 뭐 이러면서 숨 넘어가겠어요. 근데 하도 빨리 말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 가사를 보니까 결국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날 미쳤다 그러는데 맞아 나 미쳤거든 근데 더 미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현대인들이요 어디든지 하나 미치는 거예요. 왜요?
뭐든지 안 미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미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꼬집는 그런 그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하나에 미치는 거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 미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미쳤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요? 맨날 앉아있으면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게임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리죠. 뭔가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인생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거에 또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미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는 거에 그냥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남까지 해로움을 주는 이런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남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자기만 혼자 그러지 왜 남을 잡느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아니라 반대로 유익을 주는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바로 사도바울 같은 사람. 이 사도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미쳤단 말이죠. 그렇죠? 사도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께 빠짐으로 인해서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아니 일부러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죠?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미치는 거라면은 열 번이라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은 더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미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왕에 우리가 뭐든지 하나에 미쳐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좀 그런 일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그 관중들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상적이 아니에요. 뭐 얼굴에다가 뭐 칠하고 뭐 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골을 넣었다 그러면은요 와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야 근데 누가 한 골을 자살 골로 먹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역적이에요.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 영웅이에요. 아니 공이 동그랗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발을 조금 빨리 대고 늦게 대고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 차이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역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참 덤덤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열광을 하는데 마치 축구가 내 인생의 전부 같아요. 너무 그렇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신상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왕에 우리가 미치려면 사람 살리는 일에 미칩시다. 사람 죽이는 일에 미치지 말고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미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미치자. 물론 손가락질 받고 물론 그 삶이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그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에 미쳐야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일에 우리 미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선교사님을 참 많이 보내요. 325명이나 선교사님을 파송했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두 명밖에 못 보냈는데 이 교회는 325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가면 그 입구에 그 바닥에다 큰 글씨로 World Mission First라고 적어놔요. 이거 뭐냐면 오직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가장 최우선으로 그렇게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감당하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것을 선교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 각곳에다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교회가 선교센터가 돼서 수십 개 교회가 하기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 교회는 선교에 미친 교회예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복을 더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미칩시다. 왕에 우리가 미치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적은 말과 행동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그립바 왕이 다 아는 일이에요. 왜? 왕으로서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듣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그립바 왕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한 모든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이 아그립바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모르거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왜 안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을 뭐 할 건지 이 아그립바 왕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 피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면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물론 아그립바 왕은 아니 그럼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마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일 아니겠어요? 아니 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 몇 마디 말로 단 몇 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문제고 예,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문제지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 정말 적은 말로도 몇 마디 말로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예수님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분이에요. 아 그럼요 믿어야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러 어떤 분이 갔더니요 약국이에요. 그래서 저 혹시 교회 좀 안 다니겠습니까? 아우 교회 다녀야죠. 아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전부터 가고 싶었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더래요. 야 그 한마디 말로 말이죠. 아니 그러면 좀 진작에 좀 오지. 아니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건 또 뭐예요? 그러나 예 교회 오자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아예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두 마디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정말 긴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요 참 말을 많이 한다고 또 듣거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해도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콧방귀 하나 안 껴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예,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때려도 아 그 때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는 사람. 친구들만 있고 가족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요 이미 나를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이미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그런 사람은요 내가 말로 전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어? 저 친구 변했네. 아, 전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 삶이 이렇게 달라졌냐? 완전히 좀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말로써 안 되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죠. 삶은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 왜 지금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은 알고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19세기에 저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계시죠. 이 D.L. 무디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그런데 이 D.L. 무디가 한 번은 원래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잖아요. 문법 같은 것도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팍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말을 보면 이분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D.L.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딱 가져왔어요. 예, 무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예, 아, 설교를 하시려면 아이 좀 문법적으로 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게 이런 설교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문법적으로 이런 게 틀리다고 다 와서 예, 얘기를 하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 와서 이렇게 또 귀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문법도 제대로 몰라 이런 실력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 뭐가 지금은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무디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무디가 제일 처음에 원래부터 이렇게 뭐 전도자는 아니었고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 학교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일학교 반 하나 맡겨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한테 맡길 반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교사가 차 있어가지고 맡길 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디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애들을 가서 전도해 올 테니까 제가 만든 반 그 반에서 제가 가르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 되지. 아 전도를 해서 애들 데려오면은 거기 그럼 교사를 그럼 하라고. 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디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열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디가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구두 닦는 거는 아무튼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무튼 반질거리게 구두를 닦았는지 파리가 앉으면 낙상하도록 닦아놓고는 그러고는 애들한테 갑니다.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다가요 이 구두를 갖다 이렇게 탁 해서 흔들면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애들이 야 구두가 너무 반짝거린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요 절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또 구두를 가까이서 보려고 와 하고 또 오면 절로 도망가요. 그럼 또 가요. 그러고는 또 도망가요. 계속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교회까지 가요. 그래서 교회로 가면 애들이 교회로 예, 그 반짝거리는 구두를 보려고 몰려오면 거기서 이제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만들어서 그 주일 학교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두 하나만 잘 닦아도 전도를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아 근데 놀이터에서 한 명을 전도해서 오기로 했는데 한 녀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보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너 왜 교회 안 와? 예? 하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갔답니다. 어디로? 이 아이 집까지 쫓아간 거예요. 애가 집으로 도망가죠. 그 집까지 들어오니까 애가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쟤를 꼭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데려가고. 아 그러면요. 예, 쟤 좀 교회 좀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 침대 밑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러고는 교회를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한 아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 이렇게 돼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들어가서라도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 아니 그 영혼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하고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하고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물론 힘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파푸아 뉴기네라는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라고 하면 19살이니까 청년이라고 합시다. 예, 사코소라는 그런 이름의 아이입니다. 근데 예, 이 청년이 독사를 만지다가 물렸어요, 손을. 근데 이 독이 계속 이렇게 이제 혈관을 타고 그리고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맹독성 독사라 손이 막 팅팅 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위클리프라는 예,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구해야 되는데 해독제를 구하는데 해독제가 가까이 있는 그 의료센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염을 막는 그런 주사 정도는 있지만 이건 좀 감염 막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독을 해독하는 주사를 맞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멀리 전화를 해보니까 멀리 있긴 있대요.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공수를 해와야 되는데 헬기 타고 그렇게 그 약을 공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헬기도 준비하고 뭐 약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다음날 아침에나 올 수 있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을 어쨌든 견뎌야 되는데 밤에 말이죠 계속 붓기가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막 그 벌벌벌 떨면서 결국 그 밤을 넘기지를 못하고 예, 그 사코소라는 예, 그 청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해독제를 가지고 왔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독이 퍼지기 전에 그 해독제를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야 사는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의 독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 곳곳에 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빨리 해독제를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의 이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해독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를 그들이 먹거나 또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 결국 그 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독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복음 대신에 왜냐하면 복음이 해독제니까 해독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해독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해독제는 모든 먹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해독제를 복음으로 바꾸면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해독제를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냐 말이야. 이 해독제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부끄러워하느냐 말이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 아니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 해독제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게 없어서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해독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고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 되는 복음의 해독제를 함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왕이시든 총독이 되시든 여기 있는 모든 부영들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죠? 모든 영원한 복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데 왕이 부럽습니까? 총독이 부럽습니까? 무슨 권력자가 부럽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 부러워하는 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참 권세자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 많은 재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공부 많이 한 또 박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사슬에 결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 2년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죄수예요. 묶인 죄수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거기서 지금 재판을 하는 총독이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 자윤처럼 보여요. 왜요? 그들은 묶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을 놓을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풀어줄 권세도 있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을 권세도 있어요. 그들이 재판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누가 진정 자유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에요. 손은 묶여있지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총독이나 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죄에 매여있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정 자유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누가 진정한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에는, 모든 사람 위에는 진정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이분이 이제 군대 전체의 사령관이셨던 시절이었어요. 한번은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날이 몹시 추우니까 자신이 이제 모자를 푹 좀 눌러 썼습니다. 꼭 뭐 사령관 복장하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 복장 거기다가 이제 두툼한 날이 추우니까 잠바를 입고는 탁 이제 채워 올려서 겉으로 보면은 일반인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고 그러고는 한번 막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날은 날이 몹시 춥고 바람도 세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로 가고 있는데 영차 영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서 군인들이 통나무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쪽에서 상병이라는 사람이 막 소리를 줍니다. 야, 힘 좀 내.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뭐 하고 있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병사들은 힘들죠. 그래서 좀 이걸 갖다가 이제 통나무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서 올리면, 이게 올리다가 이게 끝에 가서 말이죠. 균형을 조금이면 다시 와르르 쏟아지고, 또 해서 올리면 막 쏟아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워싱턴 사령관이 자기도 이제 거듭니다. 옆에서 영차할 때 같이 해가지고 막 올리는. 아, 올라가는데 또 이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한 사람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데 상병은 말이죠. 손 하나 갖다가 나고, 아, 그따위밖에 못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 좀 병사들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데, 아,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자네 내가 상병인지 모르나? 아, 상병 높죠. 1병, 2병에 보면 높죠. 그러나 상병이 뭐 그리 높다고. 더군다나 사령관 앞에서. 그래서 이 워싱턴 사령관이 자기 잠바를 딱 벗어 제칩니다. 네, 내가 사령관이나 이만이죠. 그렇죠? 그래, 나는 최고 사령관밖에 안 되네. 에? 다음번에도 병사들이 올 때 힘들면 날 좀 더 불러주게나. 그러니 사령관 앞에서 이 상병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요. 에? 사령관은 옆에서 막 이러고 올리는데 자기는 똑바로 안 해면 이랬으니 그 상병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상병밖에 안 되면서 뭐 그 높은 계급이라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사령관 대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 사령관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 말씀이 나올 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땅과 하늘에서 주님 앞에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